먼저 어제 저녁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지로 평창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고 또이 세미나를 준비해 오신 이수원 우리 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저도 그렇고 아마 국민들도 크게 걱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애플사와 우리 삼성이 특허권 분쟁이 일어나서 그것이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만 오늘 신문을 보면 안드로이드 폰과 관련해서 우리 삼성과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특허 분쟁에 돌입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참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야흐로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특허 전쟁의 시대가 열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달 전에 저는 동료 의원들과 샌디에고에 있는 퀄컴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의 보고를 듣는 가운데 그 회사의 매출의 25%가 특허료에서 온다는 말을 듣고 참 부럽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CDMA 특허료가 그 부분에 상당 부분을 참여한다. 하고 있다고 할때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그런 일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에 포춘지가 100대 기업을 조사한 것을 보면 그 100대 기업의 재산의 76%가 특허 또그 기술 브랜드 뭐 상표권 이런 것에 기인한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사회,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어디에 치중해서 기업의 브랜드를 높이고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볼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존경하는 김황식 총리님과 각계 인사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왜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창조적인 국민, 교육열이 높은 이런 국민을 갖고 있는 이 나라가 빌 게이츠와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회사를 키워내지 못하고 있는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을 왜 우리가 만들고 애플사와 같은 중견기업, 대기업을 만들지 못하는가? 주커버그와 같은 페이스북과 같은 그런 회사를 또 그런 도전적인 기업인을 키워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노력했지만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제대로 된 중견기업 하나를 키워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생태계가 거의 무너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그런 발명가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야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와 주커버그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이 나라 경제가 지식 재산의 나라, 특허의 나라가 될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 특허가 세계 4위인 나라가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기술 무역 적자가 상당한 수준에 지금 달해 있는 그런 조건 속에 있고 핵심적인 특허, 중심적인 그런 특허가 대단히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부와 국회 또 기업들이 다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일감 몰아주기라는 형식을 가지고 통째로 이것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이거 무너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 SDS나 LG CNS와 같은 그런 대기업들이 내부 거래를 통해서 기업의 일감의 70%, 65% 이상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 속에서는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나오기 어렵고 제대로 된 지적 재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허 분쟁에 시달리면은 중소기업은 망한다는 그런 속설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특허청이 더 많은 특허를 내기 위한 비용의 문턱을 줄이고 특허를 내는데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발명가와 특허를 존중하는 우리 사회의 기풍을 만드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7년 동안 끌어왔던 지적재산권에 관한 기본법이 여기 이종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또 국회가 이것을 논의해서 이번에 이것을 통과를 시키게 됐습니다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와 그리고 특허청,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적재산을 중시하는 사회로의 전환에 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이 토론회가 그런데 많은 지혜를 얻는 그런 공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